살찌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유난히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 비밀을 밝혀내고 식사량 조절 없이도 체중을 감량하는 약을 개발해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고지방 사료를 먹고 살찐 생쥐입니다. 한눈에 봐도 일반 생쥐보다 몸집이 큽니다. 반면 똑같이 고지방 사료를 먹고 자랐지만 살이 찌지 않은 생쥐입니다. 무게를 재어보니 같은 사료를 먹은 쥐의 절반 정도로 가볍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신약을 하루 한 번 투여한 결과입니다. 약 3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보통 일반 시기만 한 생쥐들의 체중과 비슷하였습니다. 연구진이 공략한 건 뇌 속의 비만 억제 스위치 가브라5. 뇌 측시상하부에 있는 신경세포 군집으로 몸 전체 지방세포와 연결돼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면 비만이 억제됐고 활동이 약해질수록 비만이 생겼습니다. 스위치 조절 기전을 살펴보니 뇌 속의 별 모양 세포가 분비하는 마오비 효소가 신경물질 가바를 합성해 스위치를 껐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마오비 효소 억제제 KDS-2010을 투여했더니 스위치가 다시 켜지면서 비만이 억제됐습니다. 뇌가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정확한 기전이 밝혀진 건 처음입니다. 원래 치매 치료제로 개발한 물질인데 경구 투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작용도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요요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학술권이지 네이처 메타볼리즘에 실렸습니다. KDS-2010은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 1상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 초부터는 사람에서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 2상이 진행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